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 이제 1994년이 가고 1995년이 왔는데 네, 조웨나 일당이 더더욱 미친듯이 발광한 해인들. 조웨나의 명성은 이제 하빈시를 넘어서 바로 곁에 위치하는 짜무스라는 지역에까지 확 다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웨나이 전에 하빈을 넘어서 그 짜무스에까지 원정을 간 적이 있기 때문인데, 그 일은 웨나이 두하이밍이 친한 지인이 캉다옌을 위해서 그 짜무스의 여쿵칭이란 조폭두목을 때려서 무릎 꿇린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는 다른 조폭 무리 싸움과 똑같 같은 이 한 차례 단순한 전쟁이었었고 뭔가 임팩트가 없었기에 제가 생략한 내용인데, 조웨나 이놈이 워낙에 사고를 많이 쳤었기에 이 임팩트 없는 사건은 빼고 이 재미있는 사건들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웨나는 한바탕 죽기 살기로 싸우고 난 뒤에 또 엄청 친하게 지낸 놈들이 있었는데 이 그 중에는 두하이밍도 있었고 왕쥔잉도 있었고 바로 오늘이 주인공이 여쿵칭도 있었는데, 여쿵칭은 자무스에서 제일 큰 호텔인 자무스 대호텔 중에서 이 호텔룸 5개를 빼앗아서 아지트로 삼고 있는 조폭 근달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놈은 자무스의 강호 바닥에서 이 너무 크게 놀지도 못하고 그냥 자그마한 영업장 몇 개를 차지하고 이 보호비를 받아내고 있는 놈이었었는데, 그러한 여쿵칭이 이 하루는 문득 자신이 친동생이 여쿵쥔을 보고서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우야, 내가 말이다, 요즘 들어서 꿈에 자꾸 뭔가 나타난다야 라고요. 네? 그러자 동생은 뭐가요 형님에, 혹시 돌아간 부모님이 나와서 로또 번호라도 알려주던가요? 그러자 헛소리 제치지 말고 벤츠를 말이다. 여쿵칭은 이미 오래전에부터 벤츠를 너무나도 갖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이 호랑이 대가리 벤츠야말로 그 시절에는 큰형님이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여쿵칭 또한 지금 오디 100에 타고 다니는데 이 또한 보통 사람한테는 엄청 큰 로망이겠는데, 하지만 그래도 이 흑사회에서 형님 소리를 듣고 다니는데 호랑이 벤츠 정도에 척 앉아서 다녀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형님의 벤츠 그거 사서 뭐합니까? 최신식으로 구입하려면 150만 좌우가 된다고 하는데 그 돈으로 뭘 못하겠습니까? 벤츠요, 대가리의 그 브랜드 로고만 빼면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오디 100이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네, 말은 다 그러하다지만 다들 바로 그 벤츠 로고에 환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봐라 아우야, 자무스에서 이 여러 대가리들 지금 다 벤츠를 끌고 다니는 게 아이보이니? 심지어 내보다 실력도 한참 못 따라오는 것들도 벤츠를 다 끌고 다니는데 내만 없으면 어떡하니? 내 여쿵칭이 멘트가 제대로 설 수 있겠나? 사자! 까짓거! 깡패 건달이면 뭘 위해 살겠니? 멘즈를 위해 살고 멘즈를 위해 죽는 게 아니겠니? 우리 하얼빈으로 가서 이 번들번들한 새 걸로 한 대 구입해오자! 그 시절에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돈만 있으면 이 다짜고짜 계약하고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특히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벤츠 같은 거는 무조건 밀수를 해서 들어온 차량밖에 없다고 하는데, 또한 요 자무스 같은 자그마한 시내에서는 없었고 하얼빈시 같은 이 대도시로 가야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여쿵칭은 자신이 동생 여쿵쥔과 또한 다른 두 명의 부하와 함께 이 오디백 차량을 끌고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점심에 출발을 했었는데 이 하얼빈에 도착하니 날이 다 저물었다고 하는데, 때는 1월이다 보니 이 오후 4시 5시면 해가 다 지는데, 형님에 우리 오늘 어느 호텔에 묵을까요? 오늘은 날이 다 저물어서 이 벤츠를 사는 데를 어디서 알아보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여쿵칭은 호텔은 뭔 호텔이야, 이 하얼빈으로 왔으면 하얼빈이 형제를 보고 청 안배를 다 해라고 해야지. 그래야 이 형님이 멘트가 제대로 설 게 아니니. 그러자 예? 형님이 하얼빈에도 친한 형제가 있었습니까? 이어 여쿵칭은 핸드폰을 쳐 꺼내서 띠띠띠띠 하고 번호를 누르는데, 왜? 조웨나니니? 너 조웨나니 맞니? 네, 여쿵칭은 조웨나한테 전화를 건 거였었는데, 내 조웨나니 맞다. 근데 네 누구야? 그러자 내 누군가고 내 네 애비다 이놈아. 애비 목소리도 뭐 알아듣니? 아이씨구 이놈 봐라, 너 죽고 싶니? 장난치지 말고 누구야? 그제야 내다 친구야, 여쿵칭이. 너구나. 웬나도 반가워하는데, 너 저번에 낸데 얻어 쳐맞은 게 좀 모자랐던 모양이구나. 아직도 이러한 장난을 다 치니? 네, 비록 이 둘이 지금은 호형호제하며 매우 친하게 지냈었지만 이 전에 웬나한테 겁나게 얻어 당했었는데, 야야 말도 말라야, 내 그때 니한테 당한 게 아직도 제대로 나
맞지 않아서 이 비가 오면 쑤셔나면 네 생각이 많이 난다. 그러다 왜 나는 아 참 싼 애들이라면 원래 다 그렇게 싸우면서 크는 게 아니겠니? 너 하얀빈으로 오라. 그러면 내 몸보신은 아주 잘 시켜줄게 라고 하는데 그러다 하하하하 내 바로 요 한마디를 기다린 게 아니겠니? 내 지금 하얀빈에 거의 도착한다 친구야. 그러자 어? 니 하얀빈으로 왔니? 야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부터 얘기했어야지. 자 내가 알려줄게. 어디로 오면 되냐면 그 난간 기차역이 어딘가 물어보면 오라. 하얀빈은 너희 집이다 이놈아. 이곳에서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저 왜 나는 이미 이만한 큰 소리를 제칠만 했었는데 알았다 그럼. 야오쿵칭은 핸드폰을 확 끊고 아주 했어해 하면서 부하들 보고 한마디 하는데 봤니 이 형님이는 어디가나 이렇게 각 지역의 강바지들 알아서 척척 안배한다. 야오쿵칭은 지 쪽에서 또 아주 우쭐해놨다고 하는데 오늘 그쪽에서 한잔 진하게 하고 한잔 푹 자고 일어나서 이 내 따끈따끈한 벤츠를 손에 넣으면 이거야말로 기가 막히지 않겠니? 그러다 여콩춘과 두 부하놈은 다들 엄지손가락을 척 빼드는데 와 역시 우리 형님은 다르구나 하고요. 그럼 오늘 또 형님 덕분에 아주 으리으리한 호텔에서 상다리가 아주 부러지게 생활 개선을 하게 되는 건가? 그렇게 밑에 놈들도 다들 들뜬 마음으로 이 길을 묻고 물어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시절엔 내비도 없었으니 다들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길을 물어봐야 했다는데 그렇게 또 한 시간 동안 헤매고 다니자 이놈들은 제대로 지쳤다고 합니다. 온 오후 차에서 달리고 달려서 배도 고프고 힘들고 추웠으니 말이죠. 때는 하얼빈이 1월이었으니 이 영하 40도가 넘는 추운 날씨였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길을 묵고 물어서 겨우 도착을 했는데 말입니다. 어라? 그들이 안내한 대로 찾아오긴 했는데 이 전에 상상한 그러한 대호텔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오쿵칭이 차량은 그 주위를 세 번이나 돌고 돌았는데도 못 찾고는 전화를 또 띠띠띠띠 하고 넣는데 왜 웬난이니 내가 알려준 대로 찾아왔는데 그러한 호텔이 없는데? 그러자 저쪽에선 추워 죽겠다 이놈들아 빨리 찾아라. 내 이미 밖에서 기다린지 20분이나 넘었다 이것들아. 왜 나는 딱 봐도 지금 이 밖에서 달달달달달 떨어대고 있는 거였겠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그들이 차량 앞에 한 50m쯤 되는 밖에 웬 덩치가 커다란 나그네가 이 초록색 군대 패딩을 입고 털모자까지 쿡 내리쓴 채로 와들와들와들 떨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혹시나 해서 차량 경적 소리를 팡팡팡 하고 내니 이 핸드폰에서도 차량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였었는데 저놈이 쪼왜 나니 맞긴 맞는데 근데 저 꼬라지 뭐죠 저거? 아야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야오쿵칭과 웬나는 이 뜨겁게 포옹을 하고는 자 들어가자 라고 하는데 어라 이곳에는 간판도 없고 이 시꺼먼 게 아니겠습니까? 웬나나 너 따펑 초대소라면 여기 어디에 간판이 쓰여있냐? 그러자 이게 말이다 밤이 돼서 안 보이는 게다. 낮이 되게 되면 저기에 써놨어. 뭐? 아니 난강 구역이 강바지 사무실 간판에다가 전등도 안 설치해 놓는다고? 하지만 말입니다. 여쿵칭은 간판에 처음으로 놀라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또 두 번째로 놀랐다고 하는데 안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이 위에 어슴푸레한 전등이 하나 달랑 있었고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데 네, 너무나도 으스스해졌다고 하는데 아이쿠야 이 안이 왜 이렇게 시꺼머니? 여기 뭐 화재라도 난 거야? 아니면 이게 다 때가 낀 거네? 네, 여콩친과 여콩쥐는 비록 웬날 일당들보다 세지는 못했었지만 허나사나 이 짜무스의 제일 큰 호텔에 번듯번듯한 다섯 개 룸을 아지트로 맡고 있잖아요. 이놈들이 생각에는 웬날 일당들이 자신들보다 그렇게도 더 윗단계인데 이 적어도 초수의 대별장 정도로는 상상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별장은 1988년에 지었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하얼빈에서 이 거의 최고의 수준이었었는데 다들 이러한 별장으로 상상했었는데 이게 뭐죠 이게? 거의 뭐 제일 싸구려 여관도 이것보단 낫겠는데 뭘 그렇게 멀뚱멀뚱해서 서있니? 빨리 올라오나! 이 위층이 내 아지트다. 아? 여콩칭은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 고의로 이 겉은 아주 볼품없게 만들었구나 하고요.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러한 놈들도 있었는데 밖에서는 그 자신이 신분을 은폐하느라고 허술하게 지어놓고 그 안은 완전히 다른 세상 말입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고 말고 야 올라가자. 이 2층으로 올라가 봤는데 말입니다 아마
왼쪽 눈깔이 푹 파여 없는 이 칼자국이 깊숙하게 선 놈이 떡하니 앞에 서서 아바아바 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바는 집 안이라고 이 위통까지 훌 다 벗어버리고 있었는데 곳곳에는 산탄총 자국이며 이 칼자국며 나 있는 거였었는데 그러한 야바의 몰골을 보고 있자 하니 이 같은 깡패 놈들이어도 간담이 아주 다 서늘해졌다고 하는데 이러한 실전에서 남은 상처 자국들은 그 쓸데없이 문신을 한 문신 돼지들보다 인상이 100배는 더 확 깊어진다고 합니다. 야야 탕리창아 일어나라. 내 형제들이 왔다. 파티를 시작해야지. 러방제야 이제 밥상을 차려도 된다. 그 준비한 것들을 싹 다 올려라. 뭐? 왜 나나? 지금 뭐야? 우리 오늘 이곳에서 먹는 거야? 그러면 이는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사실은 말입니다. 아까 영쿵칭이 왔다는 소리를 듣자 이 웬나는 오랜만에 아주 싱글벙글 해놨다는데 난 거 누굽니까? 에? 누구게 그렇게도 싱글벙글 해하나요? 야야 파티 준비를 해라. 저번에 자무스에서 우리랑 한판 붙었던 여쿵칭이 기억나지? 그놈들이 지금 하이빈으로 다 왔단다. 류쌍아 가서 그 돼지 족발이나 오리 모가지나 돼지 귀로 만든 요리나 그 가게에 있는 걸 싹 다 끌어와라. 그리고 또 술이 모자라서야 되겠나? 러방즈는 가서 이 맥주들을 한 50상자만 더 가져와라. 야야 손님들이 거의 도착한다. 빨리 움직여라 이것들아. 그러자 류쌍이 옆 곁에서 조용하게 묻는데 형님의 우리 이곳에서 먹습니까? 라고요. 그러자 왜 나는 그래 여기서 먹지 그래 어디서 먹겠냐 하고 뻔뻔스럽게 대답하는데 형님의 그분들은 다들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인데 저 술집이나 호텔에서 한잔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류수왕은 맨날 이 밖에서 여러 높은 사람들과 접촉을 했었기에 이 손님을 접대하는 방식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왜 나는 아니다 아야 호텔 해. 그딴 곳은 이 몸에 만년필이나 꽂고 다니는 것들이 나지막하게요 자자자자자 거리는 곳이 아니니? 아니 그딴 곳에 가서 뭐하니? 그냥 우리 아지트에서 마음 편히 꽤꽤 거려도 괜찮고 이 거저 그만이지 아니겠니? 그러다 곁에서 짱준도 한마디 하는데 난 거야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요 한 끼를 확실하게 안배 못하겠냐? 호텔이 싫으면 어디 술집에서 VIP룸을 맡아서 꽤꽤 소리 질러도 되지? 야 너 이 우리 아지트 꼬라지를 좀 봐라 이거. 네 이 조직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짱준과 류쌍이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처럼 깨끗했었고 이 나머지들은 다들 그냥 더럽고 관리를 안 하는 놈들이었다고 합니다. 뭐 우리 꼬라지가 뭐 어때서 이 싼 애들끼리 뭐 계집애들처럼 그런 걸 다 따지니 조금 있다가 이 술이 얼큰하게 취해지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벌러덩 나자빠져서 잠자게 되면은 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에이 야바야 밑에 도둑놈들을 시켜서 우리 아지트 쪽에서 이 네 개 룸을 청소를 좀 시켜놔라고 해라 조금 있다가 이 손님들이 불편하면 그쪽에서 자게 하면 되지 않니 아바아바 그렇게 다들 급급히 움직이면서 이 제단에는 손님 맞을 준비를 한 거라고 하는데 와 손님 오셨다 곁에서 싸화가 때가 가득 낀 발가락 틈새에다가 이 손을 넣고 막 쑤셔대다가 그 손으로 또 냄새를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곁에서 비위가 약한 여콩쥐는 거의 토할 뻔 했다는데 이 주위를 보니 류수왕만 그나마 이 아래 위로 옷을 잘 차려 입었고 나머지 놈들은 다들 걸레 같은 걸 이 대충 걸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아니 할빈이 흑사회 물이 이렇게도 깊은 거야? 저 외난처럼 지독하게 센 놈들도 이 돈이 없어서 이 정도밖에 못 사냐고 여콩쥐는 외난과 싸워서 굴어봤었기에 이 놈들이 얼마나 독종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러한 난다긴다 하던 쪼웬난도 돈을 못 벌어서 이 정도로 거지처럼 산다고? 그럼 이 하얼빈이 흑사회 바닥이 이 대체 얼마나 시냐고요? 그들은 혼자서 생각하고 있는데 응? 이거 무슨 냄새지? 이는 이 밖에 공용변소에서나 나는 썩은 똥내가 아니야 이거? 하지만 일단 야야 다들 일어나서 술상을 펴라. 그리고 아까 준비해온 음식들을 다 내놓고 파티를 시작해야지. 오늘 내 자무수에서 형제가 왔는데 다들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보는 거다. 예? 여기서 저녁을 먹는다고요? 이 뭔 반응을 하기도 전에 이 커다랗고 둥근 밥상이 척 올라왔었고 돼지 족발이며 오리 모가지며 이 돼지기며 막 올라오더니 이 급기야는 이 삶은 돼지 대가리 하나가 떡하니 올라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는 오늘 뭐 어디서 신장 개업이라도 했냐? 하지만 아니다 아야 이 돼지 대가리는 이 통째로 먹어야 맛이다 이거 어이 러방즈가 칼을 쥐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칼로 너가 먹고 싶은 부위를 썰어서 먹으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요 아바아바? 아바? 아바?
아바. 이 야바가 칼로 그 돼지 대가리 왼쪽 얼굴 쪽을 쫙쫙 뜯어서 와작와작 뜯어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먹어라. 이 고기를 크게 크게 씹어먹고 술을 왕창왕창 마셔도 돼요. 그게 진정한 싸내지. 자, 쭉 건배해봐라. 네, 여쿵칭은 그나마 맥주라도 마셨지만 그의 동생인 여쿵쥐는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 이러한 데는 이 비위가 약하나 마나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참 동안 이 희한한 구경을 해가고 있었는데 문이 발칵 열리면서 야바가 배를 끌어안고서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아바 아바 하면서 아마도 배탈이 났다고 하는 거였었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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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야바가 글쎄 그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고 씻지도 않은 거뭇거뭇한 손으로 앞에 족발을 과닥 하고 절반을 끊어서는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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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야바 이놈은 지가 남은 절반을 또 와자와자 씹어대면서 이렇게 먹으라는 건데, 그러자 영쿵쥐는 아니요 내는 배가 불렀어. 그러자 말입니다, 곁에서 발가락 사이드 또 쑤셔대던 사화가 또 헤헤거리면서 아이 먹니? 그럼 사화가 다 먹는다? 사화는 그 시꺼먼 발가락을 두지던 손으로 이 족발을 확 걷어채서는 또 와작와작와작와작 뜯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쿵쥐는 이 올라오는 걸 가까스로 참고 있는데, 하지만 일단 야바 사화 너희 두 놈 좀 그만 쳐먹어라 이놈들아. 돼지 족발을 20개나 사왔는데 이 손님들은 하나도 못 먹었는데 이놈들이 다 먹어치워? 곁에서 웬난이 한마디 해대자 또 야바가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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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쳐대는데, 그 뜻인즉 내가 뜯어서 먹으라고 줬는데 그거 안 먹는 건 나보고 어쩌다 하냐 였겠는데, 그렇게 다들 와자지껄 하는데 말입니다, 곁에서 또 배를 슬슬 만지던 탕리장이 뿡 하고 방귀질까지 갈겨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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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야바는 한쪽으로 냄새가 난다고 뭐라 하면서도 또 다른 한쪽으로는 계속해서 와작와작 뜯어대는데, 네, 그 검은 칙칙한 속을 안에는 또 귀귀한 방귀 냄새까지 진동하였지만 다들 하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아주 좋다고 먹고 마셔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화와 야바는 이제 족발이 없자 돼지 대가리를 막 빼앗아가면서 뜯어먹는데, 이 입안에서 지근지근 씹으면서도 아바 아바 하고 외쳐대는데 이 입안에서는 침이며 족발 찌꺼기들이 팍팍 튕기는데도 그렇게도 맛있게 먹는 거였었는데, 쩌웬난이 조직은 원래 이러한 조직인데 인원들은 돈은 엄청나게 많았었지만 이 생활 방면에서는 이렇듯 그냥 막 살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여쿵친과 여쿵쥐는 깔끔한 사람이잖아요. 옷맵시도 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녔으며 이놈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조폭들이 다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었으면 그 자신을 좀 더 잘 가꿔야지 어디 이 쪼웨나 일당들처럼 막 사는 놈들이 있겠습니까? 뭐한 여쿵쥐나 먹어라. 이거 할빈의 붉은 소시지에 돼지 머리, 돼지 귀, 돼지 족발 뭐 없는 게 없어. 사나이들이랑 자고로 이 큰 입으로 고기를 와자와자 씹어먹고 이 술을 병째로 콸콸콸콸 쏟아 마셔야 그게 사나이지. 여쿵쥐나 이 니 동생이 아직 낯설어 하는데, 쪼웨난도 그 꼬라지가 야바와 사화와 똑같은데 이 돼지 귀를 잡아서 와자와자 뜯어대더니 이 손에 기름을 옷에다가 쭉쭉 닦아대고는 또 술을 권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러자 말입니다, 여쿵칭은 갑자기 이 앞에 웬난이 너무나도 불쌍해졌다고 하는데, 웬난아 너 좀 나와라. 얘기 좀 나누자. 이거 웬난을 끌어내고는 이 웬난이 호주머니 안에다가 봉투를 하나 넣어줬다고 합니다. 웬난아 이거 받아둬라. 내가 또 하얼빈의 다른 형제들한테도 가봐야 돼서 내 먼저 일어나야 되겠다. 이거는 뭐 얼마 안 됐는데 너 와이프가 금방 순산한다며. 내 그때는 일이 바빠서 못 것도 같은데 이거 애들을 줘라. 여쿵칭은 그 웬난이 사는 꼬라지가 너무나도 불쌍하여서 돈 5천 위엔을 찔러주고 나갔다고 합니다. 사실 웬난은 돈이 부족한 놈은 아니었지만 이 귀엽고 찍어주는데 받아야겠죠. 친구야 가서 벤츠를 사고 우리 아지트도 다시 돌아오나? 와서 한 잔 더 하고 하룻밤 자고 가라, 알았니? 그러자 여쿵칭과 여쿵쥐는 난처한 얼굴로 이 빠이빠이를 하며 나가는데, 형님에 우리 어디서 벤츠를 구매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웬난과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그러자 여쿵칭은 놔둬라, 너 그 웬난이 사는 꼬라지를 못 봤니?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웬난이 벤츠에 대해서 뭘 알겠니? 놔둬라. 근데 와
이 하얼빈이 건달 바닥이 진짜 세긴 세네 그래. 아니 우리도 꼼짝달싹 못하고 이 무릎을 꿇었는데 근데 그러한 난다긴다 하던 쩌외나니 이 하얼빈에서는 이 정도로밖에 못 살다니 말이다. 영쿵칭은 이 너무나도 어기 막혀서 혀를 끌끌 차는데 그러면 말입니다. 자무스에서 이 한가닥 하던 영쿵칭은 하얼빈 바닥에서는 이 곱게 곱게 벤츠를 구입해 갈 수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 또 再见